정답지 완전 커피 대답과 똑같아 합격한 기다려 선배님들 떨지 말고 수능 파이팅 김영주입니다. 입시는 2월 말 추가 모집이 마감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변수가 많다는 뜻이고 끝까지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수능 당일 최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수능 끝난 후에도 대학별 모사나 정시 지원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3학년 여러분들 1학년 때 와가지고 한국사하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고3이 돼가지고 수능을 본다니까 참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고 그 1학년 때는 그래도 좀 놀긴 했는데 2, 3학년 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계속 공부만 해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긴 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들 준비하셨으니까는 다들 잘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얘기하지만 수능 날에 점수가 제일 잘 나와요. 진짜로. 그때 그런 집중도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을 보지 않는 고3들도 계시죠. 물론 수능 응원 영상이긴 한데 수능을 보지 않는 고3들도 각자 본인들이 준비하신 것들 잘 이제 해나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졸업 후에도 다들 원하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 잘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 얘들아, 아프지 말고 시험 잘 봐! 사랑해! 3학년 학생 여러분, 네, 수능이 왔습니다. 수능날까지 건강관리 잘하고 수능 당일 모든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자리랑 믿어요. 네. 대박 나세요, 우리. 알겠죠? 무조건 화이팅입니다. 잘할 수 있어요. 자신감 가지세요. 화이팅! 자, 3학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쵸? 많이 긴장되고 떨리실 텐데요.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더 많은 거 바라지 말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할게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자, 고3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았고 이제 마지막 결전의 날만 남았네요. 떨지 말고 지금까지 한 것처럼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들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한성여고! 3학년! 화이팅! 안녕하세요. 한성여고 3학년 학생들, 정보과를 담당하고 있는 박인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응원의 영상을 남기려고 하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수능을 봤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지만 그 말씀이 때로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렇게 잠재웠던 불안감을 일렁이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수능 보기 전까지 몸과 마음 건강하게 잘 유지하시고 무엇보다도 수능 보는 그날 담대한 마음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고3 수험생 친구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고생 너무 많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거를 18일 날 가서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할게요. 화이팅! 자, 안녕하세요. 영어를 담당하는 홍승태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될 때쯤이면 아마 수능 전날쯤 될 텐데요. 많이 긴장되고 걱정도 되겠지만 선생님들과 후배들의 어떤 응원 영상과 그리고 또 시험 전날에 서로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격려를 해주면은 좋은 기운을 받고 차분해지면서 다음날 시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한성여고 3학년 학생들, 여러분이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모든 노력과 그리고 그 시간을 수능일에 마음껏 펼치고 그리고 좋은 결과 이루기를 응원합니다.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또 영영영 시간에 졸지도 말고 화이팅! 자, 그동안 최선을 다한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한성여고 고3 화이팅! 컷!